웃음 킹 앤트 킹. 오늘은 말요, 한국인들만 번역할 수 있는 한국어, 이것도 착시지 뭐. 아무튼 말요, 첫 번째요, 지금 보이는 글자를 또박또박 읽어봐요. 이 말 거고 지척음 넘 뭐라는겨. 근데 말요, 이상하게 한국인이라면 이 글을 읽다 보면 빠르게 읽을 수 있는겨. 다시 한번 읽어봐요. 이거 말고 지금처럼 네 글자씩 순서 바꿔 써도 돼요. 워메 시방 뭐요, 뭔 짓거리를 한겨. 이딴 글씨를 왜 난 빠르게 읽을 수 있는겨? 아직 시작도 안 했는디 놀라면 안 되는겨. 이것도 읽어봐요. 한국인 여러분, 이 숙소는 새벽에 이건 우리만 읽을 수 있는겨. 번역해봐라 팝하고. 뭐라는 거요 땡이요? 이번엔 싸이 월드 갬성의 한국말이지. 영어 일본어 개떡 같은 게 많이 있지만 우리는 읽을 수 있는겨. 대충 뭐 후쿠오카 갔는디 먼지가 많다고 시부리고 베개가 누리끼리하고 물이 안 나오고 길에서 마주치면 뒤진디야. 이해되쥬? 한국인이 남긴 평점 좋은 후기글들이 있는디 외국에선 좋은 말인지 아나봐요. 보고 싶은 사람들은 정지해서 찬찬히 봐봐요. 배꼽 빠지는겨. 아무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.